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통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은 북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오후쯤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평소에는 오후 3시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하는데 오늘은 빨리 신속하게 오늘 오전에 평양 도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친선과 연대성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열충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해 중초부터 정력적이며 전격적인 대외 활동을 벌리시며 주최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존엄을 비상히 높여가시는 걸출한 정치가 전출위인에 대한 다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구비쳐 흐릅니다. 당과 정부 모력기관의 간부들은 조중친선인 연대기에 특기한 또 한 페이지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시며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몸성이 돌아오신 최고 령도자 동지께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중절모를 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90세가 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세 분과 함께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시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광규 위원, 네. 이 정도면 대단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게 어제 평양역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께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된다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늦은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루가 안 돼서 보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평양역에 도착했던 어제 오후 3시. 그거를 1분 50초짜리 영상으로 잘라서 보도를 했고요. 거기랑 같이 이어서 48분 동안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방문의 과정을 기록영화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되는 분량을 만 하루 만에 편집해서 내보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방중 의미를 대단히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그 아나운서 멘트에 보면은요. 방중의 의미에 대해서 나날이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조중 친선의 힘 있는 과시이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면 말이죠. 한영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리설주 여사가 맨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룡해 이렇게 두 사람하고는 인사를 나누고 나머지 사람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눌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런 모습 말이죠. 우리와는 참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미가 이전 영상으로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세련돼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은 북중 정상회담이 잘 됐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북한이 보여주기 정치에 좀 강한데요. 이를 통해서 국내외에 정상적인 지도자다,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장면,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이런 화면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서 방송할 것도 알고 말이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리설주사가 왜 뒤에 이렇게 멀찍이 떨어졌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표현할 때 유교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최고 영도자의 부인 역할로 그냥 보조적 역할로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조적 역할에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정도 이미지만 부각하는 정도 그 정도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방중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가교 역할을 북중 정상회담이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뭔가의 성과를 갖고 왔다고 하는 점을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도 과시할 목적이 충분히 있어 보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에 성과가 컸다고 하는 점을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 좀 과시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양 도착 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저희가 주목 해서 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평양역에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한때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사람이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 원이 두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에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 바로 옆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중국 통이고 실각을 했다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 신임을 얻어서 환영 인사들 가운데 두 번째 서 있다. 상당히 높은 지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사를 나누는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옛 정치국장이었던 황병서입니다. 황병서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만 해도 군복을 입고 내려오고 상당히 김정은 정권의 2인자다 이렇게 불렸었는데 실각을 한 다음에 복권이 되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환영 인사에 속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총정치국장 2인자로서 있다가 실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나타나지는 않았다가 작년의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동안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 같은 데에서 상당히 한 20여 차례 화면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권은 됐지만 기존직의 복권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현지 지도의 제1부부장 자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황병사가 다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옛날만큼 총정치국장으로서 북한 2인자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일렬로 서 있는 상태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황병서의 거리를 한번 보면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때 2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최룡해와 황병서. 한때는 황병서가 앞서가고 최룡해가 실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황병서가 완전히 뒤로 밀렸다. 저 그림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서열순으로 저렇게 그 줄을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열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나름의 그 어떤 직위에 따라서 권력 순위에 따라서 그 거리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악수했다. 이건 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부터 사실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다음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붙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직위나 어떤 권력이 이 순위가 좀 추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말이죠. 상당히 많은 측근들도 숙청을 했다가 또 정신교육 받게 했다가 다시 또 곁으로 부르는 이런 일종의 통치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영 나온 사람들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눈길이 마치 뭐 정말 평소에 우러러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 화면을 봐도 황병서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신이 없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거의 뭐 90도로 숙이는 등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권력 무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술의 일단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을 시키고 한 사람을 잠시 숙청했다가 다시 또 부르고 이런 최룡해와 황병서의 부침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황병서의 얼굴을 여러분께 좀 강조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평양역에 도착할 때 그림을 보면 인광기 위원, 네.
중절모의 검은색 코트 차림이에요. 네.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모습 같죠. 옛날 할아버지 모습하고 일부러 외모도 사실상 비슷하기도 하지만 예. 머리 깎는 거라든가 중절모라든가 뭐 몸 풍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김일성 그 할아버지를 상당히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면은요. 오른쪽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죠. 주석. 아, 예. 그 주석의 모습인데 아, 지금 젊은 시절 네, 젊었을 모습이군요. 때 모습이잖아요. 거기는 보면은 아버지인 김정일하고는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닮았죠.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살도 찌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 입장에서 말이죠. 북한의 정권을 처음 세운 김일성 주석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 존경 이런 게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그건, 국방위원장보다는? 그건 뭐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에 많이 갔다 온 인사, 우리식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인사들조차 북한은 김일성 교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일성 교국가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북한 주민들한테 뭐 태양이라고도 비교가 되는 것처럼 아무도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측에서 나름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벤치마킹해야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체제도 공고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김일성과 김정은의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 가야 그래야지 어떤 권력에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실 고난의 행군이나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시절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그 집권했던 그 시절에는 사실 북쪽에서 경제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 해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핵을 비핵화한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라든가 뭔가 북쪽을 좀 바꿔가면서 새로운 정상국가로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욕적인 모습들을 할아버지인 김일성하고 이렇게 같이 이미지를 대비시켜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1994년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모든 시계가 멈추고 북핵 위기가 더 고조됐던 그 기억이 납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손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옷차림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방문 당시에 조선중앙TV가 그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